사실 경영 프로 출연이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일단 처음에는 사실 안 나가겠다. 두려운 거예요, 그냥. 근데 두려웠다가도 그렇죠. 제가 원래 이 프로그램을 나가기 이전에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요, 근데 맞아요, 알죠. 네, 백업 댄서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외적인 부분이었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카이 씨랑 같이 이렇게 무대를 맞아요, 하던 데서 맞아요. 화제가 돼서 네. 어, 저 댄서가 누구야? 네. 라고 해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네.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런 주목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죠. 근데 아무래도 댄서라는 직업으로서는 또 실력으로 조금 많이 각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걸 조금 간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팀한테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. 모니카 씨는 어떻습니까? 그런 그 제의가 왔을 때. 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격이 욕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근데 뭔가 TV 프로그램에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너무 그렇죠.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. 아. 저는 이제 제 색깔이 이미 있었고 제 색깔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에 큰 욕심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거기 피디님이랑 이제 미팅을 할 때 피디님께서도 바라는 부분이 이제 조명받지 못한 댄서라는 단어를 쓰셨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후배들을 비춰주지 못하는 제 능력이 좀 무능력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내 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장르도 보여줄 수 있겠다. 그 목표로 나갔었죠. 우리 리정 씨는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그냥 바로 한다고 했어요. 바로. 뭐 네. 그런 부담감, 긴장감 없었습니까? 그거는 어차피 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은 알아서 올 건데 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춤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주의인데 이게 춤으로 맞아. 방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사실 가면서 좀 부담감이나 이런 힘듦이 없었다면 정말 거짓말인데요. 진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울었잖아. 그렇죠, 저 많이 울었죠. 저 정이 우는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. 엉엉 울어가지고. 제가 정말 잘 안 우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었으나 똑같은 시기로 돌아가도 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되게 행복했어요, 정말. 아니 근데 서로 경쟁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다들 이렇게 친하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네, 일단 저희끼리는 노제는 이제 수우파를 통해서 맞아요. 친해졌어요. 그리고 정이랑은 원래 친했고. 아 원래 친해졌어요? 네, 제 정신적 지주예요. 그래요? 네, 제 사수님이에요. 어머. 거기선 그런 거 별로 안 나왔는데. 일단은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네. 탈락하면 내 동생들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조명이 나한테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분량을 늘려야 돼. 맞아. 이게 계속 경연을 올라가야 내 동생들이 또 다른 미션을 하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저는 엄청 원래 원체 경쟁을 못하는 성격이에요. 경쟁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나가면서도 엄청 힘들긴 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라는 의심도 계속해서 들었고 좀 미숙한 부분도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워낙 저희 팀 멤버들이 엄청 순해요.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잘 믿어주는 성격이어서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.